나름 친구들끼리 이런 쉐어하는 팁들이 있는데, 큰 거를 보실 때는 휴지를 한두장 정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난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라갑니다. 저는 그린 가이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진규입니다. 혹시 여자들의 비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시크릿? 여자들만의 비밀? 뭐지?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알아요. 그 립스틱 색깔 같은 거. 아! 벽돌색이랑 와인색 남자분들 아세요? 안 진한 레드, 아니면 벽돌빛 레드. 이렇게 벽돌빛 레드? 그죠, 이제 칠리색 버건디? 이런 거. 버건디 근데 이게 와인빛이 들어간 거고 벽돌색은 또 좀 달라요, 느낌이. 그죠? 뭐 있지? 뭐 있을까요? 여자들도 똥을 싼다. 죄송해요. 아, 비밀 아니었나? 알아요. 나는 사람들이 나는 이승만 먹고 자는 줄 아는데. 무슨 그냥 브런치 한가득 한가득 먹더만 진짜 인스타 보니까 한가득 그냥 브런치 그냥 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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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작. 버건디랑 벽돌 이거 달라요 살짝. 이런 거 좀 알아야죠. 여자친구한테 센스 있게 생일 선물하려고. 이쁜 거 좋아하고? 아 그건 다 알잖아. 화장? 메이크업? 막 눈이 더 커지는 거지. 다하지. 아 달라져요? 그치. 못 알아봐요 엄마? 엄마 어? 그냥 지나가면 어? 어? 한 3시간 전에 못 알아봤겠네? 못 알아봤어. 3시! 3시! 집에 있을 때랑 바깥에 있을 때랑 다른 거야. 꼬라지가. 모습도, 행동도, 목소리도 심지어. 목소리? 목소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집에서? 집에 있을 때. 엄마! 밖에서. 엄마! 아니면 여자들끼리 있을 때랑 남자들이랑 있을 때 달라지는 거지. 행동이 되게 똑똑하다. 페이 시작하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나 안 그런데.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뭔가 좀 더 편하고. 이 집에 립 빠졌어. 거짓말. 이거 아니야? 거짓말. 근데 다 거짓말이고. 스캔해서 바로 오늘 뭐 이거 오늘 이게 그래도 다 파악하고 막 3초 만에 여자들은 다 확인이 된다면서요. 0.3초 만에. 그냥 남자들한테 또 목소리 달라지고. 일단 한번 봐봅시다. 봅시다. 저 알아요. 저도 이랬어요 옛날에. 진짜요? 네, 좀 타인의 살이 닿았던 곳에 그치. 내 살이 닿는 게 좀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해요. 아 더럽다며? 아니 다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죠. 사용하는 거죠. 그죠. 아!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찝찝하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제 엄마만 저한테 가르쳐 줄 알았어요. 뭐야? 뭐라고요? 한국말 한 거예요? 내 엄마가 나한테만 가르쳐 준 시크릿인 줄 알았다고. 어렸을 때 공중화장실 갔을 때 앉을 때 디디라고 털었다고 꼭 이거를 화장지를 깔고서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쵸 맞죠 더러운 거. 근데 남자들도 저렇게는 해요. 하세요? 닦죠. 물티슈나 이런 거 있으면 닦아요 남자들도. 맞아요. 그런 것들 닦는 거 전용 물티슈가 있어요. 클린비스트. 좀 띄어서? 뭐야? 띄어서 앉는다고요? 네. 아예 아예 안 앉고 안 앉고 좀 띄어서. 그게 가능해?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공중부양한다. 스쿼트 자세를 한다고? 스쿼트 자세로 볼일을 본다. 대단하다. 리스펙트. 진짜 대단하다. 남성분들 안 그러실까? 우린 스쿼트 할 일이 없죠. 이제 똥 쌀 때. 조준 잘해야 되지 않아요? 조심히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자칫하다 큰일 나잖아요? 아 그렇게 한다고요? 진짜로?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챙겨온 휴지밖에 없을 때 그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그래, 정말 그래. 더러운 화장실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다. 나름 친구들끼리 이런 쉐어하는 팁들이 있는데 큰 거를 보실 때는 휴지를 한 두 장 정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난대. 아, 그럼 안 알려줘도 돼요. 나 그냥 편하게 볼게요. 나 그냥 닦고 할게요. 제가 굳이 안 알려줘도 돼요. 아니 앉아서 봐도 소리가 조금 민망하다면 그러시라고요. 아! 오!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에? 진짜? 아 드라이기네요. 200원 넣고 드라이 하는 거. 근데 남자 사우나 없다면서요? 없어요. 저 신기하다. 우리 몸 씻는데 어디죠? 목욕탕. 목욕탕에 여자들은 그냥 콘센트가 있는데 보이면 바로 꽂아버려서 하는구나. 머리를 다 못 말리니까. 야? 몰라? 나 몰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들 머리도 많이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저씨들. 네. 그렇게 그냥 하시고 끝나요 바로. 근데 여자 아저씨는 그게 있잖아요. 수건
한 장? 아, 맞아요, 두 장만 맞아요, 쓰시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걸 두, 그걸 두 장만 딱 쓰시오 남탕에는 저렇게 돈 내고 사용해야 되나요? 안 사용해요 수건들도 정해진 거 없이 거기에 와르르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그래? 항상 자기 수건 놓고 왔는데 놓고 하고 자기 있는 것도 놓고 왔다는 거지 125%래요 근데 수건이. 여성분들은 조금 가져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수건도 정해진 어마운트만 주고 딱 두 장 그리고 저것도 이제 너무 머리 기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200원 아 그래서 조절한 거예요? 200원으로? 네 조절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하니까 돈을 네. 내고 이제 일정 시간만 사용을 하게끔 몇초 정도 돼요? 저거요? 1분? 아 1분인지는 몰랐다 근데 1분도 절대 안 마르지 않아요 1분은 안 될 것 같은데 1분은 500원에 1분 비싸다 비싸다 저는 뭘까요? 오! 나 이거 밑에 보니 알겠어 아 이거 그거네 밑에 밑에 다 나와 있네요 아, 근데 저번 뭐야 저번에 연진 씨랑 봤던 그것처럼 머리에 뽕 넣는 거네요 맞아요 아 거기에도 이것은 여성의 머리... 자존심이에요 뭐, 머리에도 패드를 넣어요? 패드? 아이 진짜 이상하지 말고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끝이 보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끈해졌어 진짜 더 세지고 그래야지 과감하고 더 점점 자극적이야 원래 유튜브는 자극적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피디씨에게 비밀이 있어 뭘까? 맞아 누구나 각자 비밀은 있죠 저 아니 지금 저에게 비밀이 있어요 머리에 뭐 넣은 거예요? 아니요, 뭐 넣지 않았어요. 이건 제 머리끈이에요. 머리에도 패드를 넣어요? 어떻게 저게 패드라고 부르나요? 뽕! 뽕이 많이 필요하죠? 네? 너희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푹 죽어있으면 그만큼 나의 자존심도 푹 내려가는 것 같아. 오, 그치? 올려줘야죠. 잠깐만. 왜? 아직 안 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더 뭔가... 머리 스타일링 할 때 이렇게 볼륨을 세우잖아요. 저거예요. 이게 머리에 툭 붙어있으면 무슨 비 맞은 샨지꼴 마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뭔지 알죠? 와 되게 신기해 뭐 붙임머리예요? 맞아요 진짜요? 네. 우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안 나죠 헐 대박이다 헐 항상 하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묶고 아 저는 히데씨 영상 보면서 히데씨 네. 뭔데 이거 좀 생각 좀 해. 해주세요. 그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상 알죠? 제가 희다 씨의 영상을 항상 꼭 챙겨보는데 항상 포니테일이 온 포인트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밀을 오늘 알았네요. 아 이게 뭐 있어요? 이걸 묶을 때 그걸 더 풍성하게 보이는. 와. 호선 씨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호선 씨도 몰랐어요? 네. 저 붙임머리인 거?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난 다 속이고 다녔던 거네? 이야 나는 여러 군데 있구나 나는 몸 쪽에만 패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치? 몸 쪽에 있죠? 몸 쪽에만 패드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 더 머리 이렇게 긴 머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다 붙임머리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똑딱이로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머리가 짧아서 아 똑딱이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똑딱이 아니라 집게핀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게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대박 여기 처음 봤어요 신기하다 대박이다 신기하죠? 신기하다 가발 같은 거네 남자로 치면은 맞죠? 나 그래도 많이 맞췄죠? 응. 지금 다 맞히고 있어 오늘 많은 비밀을 알아가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몰랐는데 깜짝 놀란 비밀이 있다면? 저는 그 머리 패드 머리뽕 머리뽕 그 머리 밑으로는 그 패드들을 많이 쓴다고는 들었었는데 머리 밑으로 어떻게 패드를 쓰지? 아 아니 나 눈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는데 막 다 이러고 있어서 네 근데 머리에서도 패드를 쓰는지 몰랐어요 오늘은 남자들은 모르는 비밀에 대한 밈을 많이 봤는데요 남자분들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우성 씨도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여기서 호동씨가 왜? 대결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